이번에 뭐 할 건지 알지? 이번에 소설 원작으로 해서 찍는다고. 그렇지. 그래서 오늘까지 책 읽어라고 했는데 다 읽어왔지? 오늘까지였어? 아 알았어 읽어갈게. 아 그것도 안 읽어가면 그게 사람이냐? 사람이야? 신혁이는 용서해줄 거야. 물론입니다. 네가 거짓말만 안 했다면. 자 그럼 생각해온 아이디어부터 얘기해볼까? 누구부터? 세진이 형? 나는 어떤 기획을 떠올렸냐면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닌데. 형 이거 안 읽고. 지금 뭐라고? 뭐 생각해 왔다고? 나는 1886년 조선에 입국한 인류학자 케빈 라일리. 홀로 연구를 이어나가던 케빈은 5년 후 그의 든든한 조력자 방정식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케빈과 방정식은 국경을 초월한 우정으로 조선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와 참 대단하다 그지? 응? 여러 의미로. 네, 해보세요. 네! 우리 애가 편미분 방정식을? 빠를수록 좋으니까요. 앞서가는 우리 아이, 케빈 방정식이 만들어. 그냥 줄거리나 알려주라. 우주와 시간에 대한 연구로 학계에 주목을 받던 과학자가 있었어.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뇌에서 시간을 인지하는 기능이 손상되고 말지. 그녀의 동생은 그녀를 정성껏 보살피지만 어느 날 그녀는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사라져버리고 마는데. 많은데? 많은데. 책 읽자.